오늘이 어쨌든 우리 이제 대형정사에서 제가 법회를 시작하는 이제 첫 법회 날이 됐습니다. 뭐 말이 그냥 뭐 시작이니까 그냥 시작의 의미로 배웠는데 뭐 딱히 뭐 개원 법회라는 것보다 그냥 법이 시작하는 그 개원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개원 법회를 하면은 그 처음 시작하게 된그 무슨 경과 보고라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경과 보고라기보다도 우리 저를 처음 이렇게 하게 된 이야기를 그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또 회향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예의인 것 같고,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출가를 해가지고. 저를 있다가 또 대학원을 다니고 그런 식 있다가 사회를 나오자마자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뭐 이제 군승으로 군승복사로 군에 갔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 출근식을 이제 날짜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군인이 아닌 인간인으로서 이렇게 법회하는 게 처음이네요. 그렇게 한 20년 넘게 이제 군에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전후방 각지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강원도도 많이 있었고요. 경기도 전방 지역도 많이 있었고 또 경기도나 또 서울, 구리, 파주, 또 고향 있었고요. 또 포천도 있었고 강원도도 양구, 고성 근무했었고 또 전라남도 쪽에 이제 광주, 또 전라북도 쪽에 전주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우리 전역하기 직전에는 부산 있었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20년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주로 서울 쪽에 주로 있었다 보니까 서울 계시는 글자분들께 뭐 저도 너무 당연하게 부산에 연고가 전혀 없었다 보니까 저는 전역을 하면 당연히 서울에 와서 아마 뭐 선원이 됐든 후배당이 됐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인사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장담은 못하지만 뭐 인연이 없으면 서울에 이렇게 작게나마 뭐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서울 프로그램이 비싸다, 월세가 비싸서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작게라도 뭐 진짜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어요. 그랬었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서 잠시 그뭐 대전을 갈 뻔도 했었으나 거기는 또 지금 인연이 좀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서울에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던 차였는데 제가 이제 서울 여기 부산에 있을 때도 서울에 한 번씩 가서 대원정사 서울 대원정사에서 법회를 하고 강의 뭐 글교대학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사 있을 때도 그 대원정사 제 권승 선배 스님이세요. 그 스님 이제 사단법인 대원회라고 해서 대원정사를 서울 부산 하고 계셨고 옛날에는 아마 이 대원정사가 장전동에 한 6층 되는 이렇게 통 건물 전체를 대원정사라는 절로 써서 아마 대원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불교대학의 시초라 그래요. 서울에 처음 대원불교대학 할 때는 우리나라 뭐 유명한 큰스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들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불교대학이 아주 붐이었을 때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가고 그 스님께서 이제 그 대원회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예편했던 전역한 이제 선배 법사 스님들 몇 분이 모이셔서 대원회라는 사단법인 아래에서 지금 없는 스님께서 딱히 종단은 없으나 이렇게
정통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 사단법인들에서 만들어 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형식이나 종단이나 이런 거에 부족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어떤 종단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마 불교계 뿐 아니라 많은 스님들한테도 좀 나름의 자극 아닌 자극이 된것 같고 아 저런 길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스님들이 사실은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아예 이제 중단을 나와서 그 스님들끼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도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따로 이제 종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것 또한 약간 좀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그냥 그런 공부 모임을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단체들이 지금 많고 또 점점 많아지고 있는 뭐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뜻 듣기를 한 10년, 15년 전에요. 서울에 이제 불교 제가 단체 어떤 뭐좀 리더 뭐 기업의 불자분들께서 모이셔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지금 현재 같은 어떤 종단의 모습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불교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공동체 어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나 어떤 소모임 또는 소규모 어떤 뭐 스승을 중심으로 하든 법을 중심으로 하든 이런 어떤 곳들이 불교의 어떤 이제 좀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종교라는 틀도 벗어나고 승속이라는 틀도 벗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음을 이렇게 설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무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종교를 자꾸 이렇게 좀 믿지 않는. 그런데, 뭐랄까, 오히려 종교는 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명상이라고 불리는 마음 공부, 명상, 뭐 이런 뭐 힐링, 웰빙,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뭐 명상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런 쪽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의 이름이 되었던 종교 아닌 다양한 뭐 사상, 뭐 인문학, 뭐 무엇이 되었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확장되리라고 보고요. 또는 요즘에는 그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곳에서도 뭐 MBSR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마음치유,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라는 이름을 다 빼고 명상 이런 어떤 문화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학교 심리학과 심리치유부 교수님들도 이 마음 공부를, 마음치유, 마음챙김을 너도나도 할것 없이 다 하고 오셨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도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군에서 장병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심리치유의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어떤 그 버전으로 군이 사회를 오히려 좀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장병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주로가 석박사 목사님들 그리고 신부님 한 분, 스님 한분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석박사 목사님들이 중심돼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일본은 좀 반발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이 마음 챙김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뿐 아니라 뭐 구글, 애플 같은 데를 비롯해 세계적인 그뭐 대기업들, 막 100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을 비롯한 단체들에서 너도나도 이런 마음 챙김 프로그램, 뭐라 해야죠?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뭐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에다가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의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명상을 시켰더니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시대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뿐 아니라, 기업인들 또한 이 명상을 했더니, 마음 공부를 했더니, 놀라운 시대를 이끄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는 많이 종교가 좀 이렇게 퇴색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명상 또는 마음 공부, 뭐 영성 이런 어떤 이름으로는 세계적으로 더 뭐랄까 좀 넓어졌다랄까, 저변 확대가 되었다고 할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서양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다양한 TV 방송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봐도 TV에서 아주 그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마음공부 명상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이런 종교라는 틀을 갖추지 않은, 그걸 뭐 영성이라고 부르든 마음공부라고 부르든 명상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제 깨어남의 시대, 마음공부의 시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가 놀랍게 빨라질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요. 신기하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아주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성직자분들이나 뭐 수도사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의 시대는 그 영성의 시대다, 종교의 시대가 아니다. 스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이 종교라는 틀을 그분들 편으로 눈을 감고 들으면 그냥 이렇게 영성 있으신 목사님, 신부님들 말씀 듣는 것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야, 지금의 시대는 정말 격식이 깨지는 시대구나. 옛날에는 이제 되게 뭐랄까 보수적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통이 되게 중요시됐었고, 권위가 중요시됐었어요. 그리고 형식이 중요시됐었고, 틀이 중요시됐었고요. 어떤 그 명함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그 사람의 실제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특정한 어떤 전문 자격증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에서 박사를 따고 혹은 그런 어떤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다알 법한 그런 전통적인 권위, 불교가 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단에서 거기서도 또 어떤 전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말이 교과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보면 세계적으로 어디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뭐 인도 오지에 갔었을 때도, 또뭐 미얀마나 이런 데 갔었을 때도, 오지에 갔었을 때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되게 반가워해요. 왜냐 했더니 미얀마 그 골짜기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미얀마 현지인들이 TV로 한국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짱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뭐 인도 골짜기에서도 뭐 삼성, LG 같은 이런 그 시골 마을에 가장 좋은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점, 번쩍이는 상점은 딱 삼성이나 LG였던 것 같은 느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계 곳곳이 이제는 그야말로 히말라야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고요. 전 세계와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도 언제나 마음만 내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놀랍게 빨라집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다 보니까 부처님은 인도에서 당신이 걸어서 다닐 수 있었던 그 거리에서만 전법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중국의 서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을 뭐 인쇄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경전을 사경하는 공덕을 막 쓰는 이유가 사경을 많이 하는 해서 많이 옮겨 적어야 그걸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요. 이게 정말 천지개벽한 시대입니다. 지금 역사 이래로 2500년이 흘러왔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뭐 그게 조금 경솔하거나 너무 외롭다면 임제 조주 마조 황벽스님 같은 그런 걸출했던 뭐 우리가 거의 부처님만큼 훌륭하신 큰스님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스님들께서 안 계셨을까요?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죠. 인터넷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바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앞으로의 시대는 확확 바뀌잖아요. 정말 확확 바뀌어요. 제가 목탁스러운 홈페이지 처음 열었던 게 20년 전이거든요. 그냥 10년, 13년 정도, 14년이요. 하다가 닫아놓고 그냥 카페가 무료다 보니까 카페를 하다가 이번에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20년 전을 돌이켜보니까 불교계에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홈페이지를 하는 절들이 큰 절들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한 10년, 12년 뭐요 정도쯤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우리 몸에 일부처럼 들고 다니지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한 15년, 17년 이때 전에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올리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PC방에 가서 이걸 제가 여기서 타자 찾은 걸 프린트 해가지고 PC방 가서 그걸 타자 쳐가지고 글을 올려야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군대 안에서도 이거 좀뭐 이렇게 좀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그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하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나중에는 좀 개발이 되면 이걸로 글을 좀 올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마 그랬던 일이 불과 뭐 5년도 안 돼서 인도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스마트폰이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마음 공부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속도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를 한 것처럼 이 마음 공부는 앞으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본으로 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던 어떤 분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짜장면집 개수만큼 미국에 좀 과장을 했겠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짜장면집만큼 영상센터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건 좀 과장이겠지 싶어도 그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동네 곳곳에 한 블럭 한 블럭 지나가면 조만조만한 영상센터가 그렇게 많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놀랍게 전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 어쩌면 이제 교과서에도 과목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누구나 행복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상세계 신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천상세계 신들 중에 한 명이 인간계 태어나서 100년을 살다가 왔더니 천상세계 시계로 한 2시간 지났더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야, 너 거기 가서 인간계가 어떻구나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일 재미난 얘기가 가장 어떤 코미디, 또 그런 코미디가 없는 다들 박장대소라고 웃는 얘기가 인간계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점이 하나 있다. 우리랑 다른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다. 뭐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도 괴로운 줄 알아. 괴롭대. 사는 게 괴롭대. 돈이 없어서 괴롭대. 늙으니까 괴롭대.
몸이 아프니까 괴롭다고 생각하더라. 어떻게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까르르 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가, 천상세계 신들의 시대가 이제 인간계의 구현이 된다니까. 괴로움이 소멸되는 시대. 누구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생로병사라는 것이, 아, 내한 생각, 허망한 망상일 뿐이었구나.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자기 견해 속에서 나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으킬 때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늙겠지, 병들겠지, 죽겠지, 내가 가난해지겠지, 가난하면 괴롭겠지, 병들면 힘들겠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 다 자기 한 생각 속에서 만든 허망한 망상이거든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만 그런 망상이 현실로, 현실인 것처럼, 현실로 구현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허망한 망상과 착각을 여기에서는 무명이라고 했고,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 이해가 되더라도, 어떤 날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일상적으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일상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얘기할 것 전혀 없이, 아, 괴로움이라는 것이 허상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괴롭게 살아왔지만, 아, 진실의 눈을 뜨고 보니, 내가 괴롭다고 괴롭기 위해서는 괴로운 내가 있어야 하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롭기 위해서는 늙는, 병드는, 죽는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아니, 몸뚱이가 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조변 오온 개공이라는,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오온이라는 것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누구나가 이제 깨닫는 시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속도로 빨라지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발전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대가 열리게 돼요. 시대가 이제 깨어나는 시대면서, 깨어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갇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갇힌다는 거는 옛날에는 내 종교, 네 종교 둘로 나누는 시대였어요. 옳고 그름을 둘로 나누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둘로 나누고, 정치도 보수 진보 둘로 나누고, 남자 여자, 이 나라 저 나라, 인종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나눠놓고 내편네 편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끼리 끼리끼리였던 거, 자기끼리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세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 갈수 있고 가서 그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차별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시대고 열려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세계가 이제 막 문화도 개방하고 막 경제도 다 이렇게 개방하고 이런 시대인 것처럼 이제는 외국 사람을 보면 낯설게 느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죠. 이제는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우리 군에도 보면 다문화 장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문화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을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별이 사라지는 시대. 둘로 나누는 어떤 분별이 깨지는 시대. 그러니까 분별과 차별이 깨진다는 것이 오픈되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열려있는 시대가 바로 변모합니다. 네 편, 내편 나눠놓고 내 편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 거죠.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도 볼수 있죠.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불자들만 스님 법문을 들었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불자들만 스님 법문을 듣지 않습니다. 불교 방송, 불교 TV에서도 하는 얘기가 불교 TV, 불교 방송, 불교 라디오를 신기하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듣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불자가 작잖아요, 인구가.
그런데도 되게 많은 사람이 듣는데요. 근데 그걸 봤더니 불자 아닌 사람들이 좋은 프로를 찾아 듣는다는 거죠. 본문을 찾아 듣게 된다는 거죠. 하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저도 한 번씩 목사님 신부님들 가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듣거든요. 뭐 인문학 강의하는 분들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요. 뭐 세바시가 됐든 무슨 뭐죠? 그 TED라든지 뭐좀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귀담아 보게 되는 거죠. 또왜 보게 되느냐고? 옛날에는 한 분야만 잘하면 그 분야만 잘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서로 상호 교류하고 통섭하고 융섭하고 연기적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다 교류하는 완전히 틀을 없애고 열려서 서로 교류하는 시대거든요. 이게 바로 연기법의 시대입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통섭, 무슨 융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통섭 융합이 사실은 불교 연기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그래요.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티네탄 스님 같은 분들이 서양의 불교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을 전하면서부터 이 마음 챙김이라는 이것이 각 분야 분야마다 전부 다 이제 아주 근간이 되어버렸어요. 경제에서도 이 서로 상호 연결성, 연기성, 그래서 상호 자비에 입각한 경영,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이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청업체가 살려야 우리도 산다. 진정 이 소비자들이 이것을 써서 행복해야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지속 가능한 어떤 회사 경영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회사를 살리는 것이다. 저들을 고객을 사랑하는 것, 나와 둘이 아니게 보는 것, 그리고 우리 하청업체를 나와 둘이 아니게 보는 것. 하물며 우리 요것만 하는 거야. 우리 요거 전문가니까 이것만 해. 이렇게 하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IT 회사가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요. IT 회사가 무슨 환경단체와 또는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아서 서로가 그렇게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야 나는 우리 것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살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열린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서로를 나누는,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모든 학문, 다른 모든 어떤 경영, 모든 분야는요, 그 분야에서 줄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마다 줄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문들에서는 지식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이렇게 학문을 받은 것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행도 순환하고 그러면서 그냥 늘그 쉽게 말해 분별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상세계 신들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저기 다리 아프신 분들은 마음껏 다리를 휘저으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리 편안하게 휘저어도 되고 완전히 뭐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벽에 좀 기대서 들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7곱대 때 저기 우리 법회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설법을 한 1시간 정도는 보통 일요일에 한번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예정이다 보니 보통 7곱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저는 그 뭐, 기도, 제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법회만 하다 보니까, 법회를 뭐, 한 20, 30분만 하고 끝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법문을 한 1시간 가까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열려있는 시대로
가면서 이제 몇몇 사람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깨어난다는 느낌을 드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 마음 공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 뭐랄까 마음 공부의 자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만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고 마음을 열려면 너와 나를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분별심이 사라지는 시대이고 너와 내가 서로 이제 융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 곳곳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정치, 경제, 경영, 과학, 뭐 의학 모든 분야마다 이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보다 근원적인 걸 찾게 됩니다. 보다 궁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왜? 이 것들은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은 분별의 세계는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찾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조금 똑똑한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한 사람이 더 주목받잖아요.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요만큼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만큼 성공했어. 이 사람은 요만큼 알고 저 사람은 더 많이 알아. 그럼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 열린 시대에서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그래봐야 아는 거네.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그래봐야 아는 거네. 그런데 아는 것이라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세계적인 최고의 속합 두 그룹을 모셔놓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논쟁을 붙이면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답을 못 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보수 진보 중에 뭐가 진짜 옳을까요? 옳고 그른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보수가 옳은지 진보가 옳은지를 결론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똑똑하신 분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잖아요. 그분들 모셔놓고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가 있어요. 그는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예요. 보수, 진보, 진영, 이 종교, 저 종교, 진영. 나뉘는 세계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나는 논리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이걸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게 옳으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만 나의 논리가 100% 확실한 논리가 있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100% 이게 진리예요. 진보 진보들은 이게 100% 진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볼수 있어요. 왜? 그게 바로 분별의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100%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100% 정답인 줄 알았는데 학문하는 분들 보세요. 최고의 석학분들이 자신의 학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 극치까지 간달까요? 그러면서 내가 젊은 날에 했던 모든 논문이나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분별의 세계는요, 내가 세운 논리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났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이걸 깨고 또 다른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누군가에게 또 깨져요. 본인에게 깨지거나. 또 깨져요. 그렇게 또 이게 또 깨지고 또 다른 게또 서요. 근데 신기한 점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지고 다른 걸 세웠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어서 깨뜨리고 또 다른 걸 세웠어요. 이렇게 몇번 반복하다가 한네 단계쯤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단계 올라가 보니까 이 얘기가 결국 첫 번째 단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봐야 분별 손바닥 아니에요. 붙이는 손바닥 아닌 거예요. 해봐야 분별 아닌 거예요. 분별의 손바닥 안에서만 놓을 수 있어요. 모든 학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분별은 정답일 수 없어요. 분별의 세계 속이지. 아니, 많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얘가.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분별 속에서 돌고 돌다가, 무분별지라는 것에 눈뜨게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 무분별지 눈뜨게 된다라는 여기까지 올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다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머리를 굴리고 하니까 분별의 세계 속에서 누가 더 분별 잘할 거냐, 누가 더 똑똑할 거냐, 누가 더 훌륭할 거냐를 경쟁하듯이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거든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거든요. 이 세계가 깨지면서 무분별의 세계까지 가기에는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로 지금 정말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왜 아느냐면요. 여러분, 심리 치유하는 분들 있잖아요. 심리 치유하는 교수님들, 뭐, 심리학, 심지어는요, 자기계발서 같은 책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옛날에 자기계발서는 그냥 뭐, 처세술 같은 게 그냥 되게 얄팍한 수준의 이거보다 이게 낫다.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듣고, 아, 저렇게 살게 있구나. 분별 속에서 이것보단 저게 낫다. 이둘 중에 어느 게 낫느냐. 이것 중에 어느 게더 나은 걸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가는 단계였거든요. 무분별증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야. 제가 무분별증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무분별증이라는 건 세속이 아닌 출세가 아니에요. 어느 게더 낫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 이거 전부 다 망상일 뿐이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거든요. 분별지가 좀 닿을 수 없는 무분별지를 설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무분별지까지 갈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극치에 이른 많은 분야 사람들이요.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 무분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막 15년 전에 읽었던 어떤 그 농업 얘기 쓴 책에서 농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연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해. 자기 생각으로 이 농사가 맞느냐, 저 농사가 맞느냐, 이 농법이 맞느냐, 저 농법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분별지를 탁 내려놨을 때 내가 유의 조작을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해. 무분별지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책을 보고 제가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지금은 농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이 무분별지에 대해서 가볍게나마 터치하고 있는 학자들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시대로 발돋움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 이 세간 삶과 전에다 출세간이라는 지혜. 지금까지 난 분별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무분별지라는 내가 한 번도 닿아보지 못했던 그 가능성의 시대가 있구나. 출세간이라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하나의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살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로움은 분별지 가지고는 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진실을 설하고 있는 것인가에 눈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열린 시대가 되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종교란 이름 없이 그냥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금강경 같은 거 강의하고 동양의 불교라는 종교에 경전이다 하고 그냥 가능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급격한 속도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무분별지의 시대, 반야 지혜의 시대,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분야가. 그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또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잖아요.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어 하거든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으니까 돈도 벌고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을 소멸하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것만 지금까지 접하고 있다가 이 본질적인 것에 눈도는 시대로 이 본질적인 가르침을 무분별지를 설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이제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누구든 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일부분 일부분들이 이제 서양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마음챙김이 그 하버드 교수가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의 효용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곳곳에서 지금 논문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요즘 시대에 논문으로 증명되는 그게 특징이 된다는. 그러니 이제 이 마음 공부가 이제는 점점 더 논문으로 증명이 되게 될 거거든요. 요즘에 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뇌를 가진 어떤 스님의 뇌 구조를 봤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이 마음 공부를 배우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교 신자가 됐어. 나 수계 받았어. 난 이제 불자야. 이거 하면 사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를 창시하지 않았어요. 창시하려고 만드셨거나 내가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라는 내가 불교를 창시해서 이 세상을 불교로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낙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자를 늘려나갈 거야.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시켜버릴 거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진정한 불교의 정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어야겠구나. 거기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타종교인들은 안 되고 불자들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모두에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종교라는 틀이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라는 틀이 또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그런 필요도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놀랍게도 앞으로 미래에는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뭐 원불교 뭐할것 없이 모든 종교가 그 종교에서 종교적인 어떤 근원, 본질, 이 무분별집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 신부님들이 쓰신 책들 읽어보면요. 이 무분별집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나와요. 또, 잘 찾아보면, 천주교, 기독교, 옛날 그 성자들 이야기들에서도 보면, 이렇게 언뜻언뜻 이 자리들을 이렇게 언뜻언뜻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용어가 다르고, 또 전통마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이 같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 이 자리를 처음에 언뜻 이렇게 보는 것과 이거에 완전히 안착이 되어서 이것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 교육에서 깨달은 이후에 모임이 완전히 안착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깨닫는 거는 사실 쉽다라고 한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종교 사상 철학가들 중에도 이 자리를 언뜻 확인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석관의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이잖아요. 깨달음이 아주 깊은 스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섭존자가 나는 이게 안 되지 하고 힘들어할 때 석관의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가서 가서 봐, 아사라, 너는 아직 공부가 멀었다. 이 부처에 비한다면 너는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우리 아이 유치원생과 같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만 확연해진다. 그러니 꾸준히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 우리가 본다면 가섭존자 정도의 깨달음은요, 우리 인류 수많은 성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깨달음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10대 제자, 그 당시 아람과를 접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다양한 종교에서의 성인들, 뭐, 이런 정도의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혹시 또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이라도 이 자리를 언뜻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서도 있어요. 철학자들도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오후 공부라고 해서, 깨달은 이후의 공부. 이걸 이제 완전하게 안착시켜주는 공부가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이 선이라든지 불교의 공부에서 그 이후까지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또 경전으로서 언어로서 놀라운 텍스트가 갖춰져 있는 이런 인류 역사, 인류 문화의 자산을 우리 인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전과 어록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공부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놀랍게 환심이 나겠지만 그 정도 환심을 나는 사람들조차도 와, 정말 내가 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얘기였구나. 언뜻 봐도 자기도 이해 되거든요. 그 경우 어느 정도 하고 조금 내가 이제 좀 공부 좀 했다 해도 이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해한 거, 난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이해한 수준만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을 같은 언어를 통해서 그 이상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소화가 되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본인은 소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처럼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고 그 점점 열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이 마음만 보고 이게 꼭 불교라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불교라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텍스트는 어쨌든 경전이고 어록이다 보니까 이것을 서양에서 그냥 문득문득 깨어난 사람들이 다이 텍스트를 가지고 본인의 공부를 안착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가 무의미해지는 시대. 종교가 뭐랄까 이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본질, 진짜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왜 하나라고 하셨는지? 왜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하나라고 하셨는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내 자식이라고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은지를. 그것을 이제 깨닫는 시대로 바뀌게 되고, 종교인들부터가 이제, 종교인들 또한 그런 쪽으로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오히려 종교라든지 어떤 특정한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에서 더 빨리 깨어납니다. 종교도 거수적인 어떤 내가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것만이 전부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갇힌, 틀에 갇힌 사람들은 아주 최대한 늦게 깨어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면. 근데 아주 청진한 마음으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처럼 이 종교 저 종교에 대한 차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을 어떤 가두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머뭇머뭇거리거나 혹은 할수 없는 이야기조차 좀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쉽게 말해, 그게 좀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은 이걸 뭔 얘기인지 낙처를 봐야 할 텐데, 전혀 이게 꽉을 막히, 이게 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보고 사위라고 하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때로는 좀, 그냥 뭐냐, 오픈된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것이 다 얘기를 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가속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 사람들이 먼저 이 공부가 이제 좀 익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이제 본인의 괴로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가 쉬워지죠. 마음을 꽉 닫고 있고, 둘로 나누고 차별하고, 너와 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둘로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분별성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 틀에 갇히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파상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갇혀있는 것,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쥐는 거, 이것만이 최고라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 머무는 거, 불교에서 무주법, 어디든 머무르지 마라. 무집착, 무소득, 어떤 것도 얻을 게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깨뜨려야 한다. 파상, 삿된 걸 파하면, 그냥 본래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현실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진실을 모르니까 내가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착각을 믿고 그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완벽하게 깨어나 있고 완벽한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대원정상 첫 법회를 또 하고 또 앞으로도 꼭 대원정상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그 가속화 되고 또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어느 분야에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과 이거는 동떨어진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공부와 이게 다르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냥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갇혀 있는 시야로는 이만큼밖에 못 보거든요. 갇혀 있는 시야가 툭 터져야만 전체가 하늘에 들어오거든요. 전체를 보는 사람의 시선과 이 부분만 보는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가 하던 걸 경험하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갇힌 곳에서 툭 터져 나오면 이제 무한한 창의성, 무한한 창발성,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것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도, 현실적인 삶도 훨씬 더 시간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부수적인 효과로서.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정말 우리가 깨닫는 공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효율적인 사람이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면요.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옹졸해지는 마음이거든요. 저 사람, 특정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히고, 특정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확 열리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특정한 상황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마음이 자꾸 닫히는 상태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 공부는 안 되고, 자꾸 노계로 가세요. 왜? 괴로움의 요건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닫히게 되면, 그런 상황만 오면 내가 괴로워지, 자동 발생적으로 괴로워지거든요. 우리의 괴로움은 실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 갇혀 있는 의식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기적으로 딱 등장하면 나는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인연법이 저절로 괴로움을 탁 만들어 내버려요. 사실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딱 치여버리면 그냥 저절로 괴로워져요.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활짝 열리면서 의식이 완전히 열리면서 괴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왜 그걸 괴롭다고 생각했지? 저게 왜 괴로운 거지? 단지 마음이 열렸을 뿐인데, 활짝 열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뭐랄까, 이제 좀 편하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해서 괴로움을 소멸한다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는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돼. 내 자식은 어떻게 성공해야 돼.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옆집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안될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향해 마음이 완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된다는 건 뭐냐면, 닫히게 되면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문을 원하지 않는 거야. 문을 닫았는데 삐지고 들어왔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무엇이 들어와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삶을,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을 완전 통째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수용심.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 하는 게 있으면 막 긴장하는 상태가 되죠. 긴장 시에서 이완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도 괜찮아. 내 식대로 가려고 하는 건 집착이고 망상이고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야. 그런데 내 식대로 사는 내식이라는 게 없으면 나라는 게 없으니까 내식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식이라는 게탁 놓여지니까 삶의 식대로 가게 되는 걸 허용하게 돼요. 내 식대로 간다는 건 자기 망상이에요. 삶은 삶의 본연의 방식대로 살려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완벽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부처로서의 삶이 매 순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매 순간 구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살아왔던 삶은 좋았던 삶, 나빴던 삶 상관없이 잘한 일, 못한 일 상관없이 그게 필요할 때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든 일, 그 괴로운 일, 그 죄의식, 잘못한 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 또한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또한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냥 인연따라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인연따라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따라 생사, 그게 다예요.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그때 좋거나 나빠질 뿐이지. 이 소리를 좋거나 나쁘지 않잖아요. 이 소리가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고 끝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근데 이 소리를 붙잡는 사람은 이 소리를 자꾸 더듬고 싶다고 집착하면 여기에 본인이 얽매이는 거죠. 아,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괴롭겠죠. 또이 소리가 듣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소리를 자꾸 듣다가 이 소리 듣기 안 들리니까 막 화가 나겠죠. 자꾸 이 소리 듣고 싶다고. 인연따라 그냥 왔다가 끝났을 뿐인데 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완벽하다는 말도 삶은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하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다고 이 말을 했을 뿐인지 아무 이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이란 말이죠. 그냥. 근데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자꾸 붙잡고 하니까 우리 삶이 스트레스 받는 삶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렇게 마음 흥분하게 되면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삶에 완전히 나를 오픈해요. 무엇이 와도 괜찮아요. 무엇이 가도 괜찮아요. 간다고 해서 붙잡지 않아요. 온다고 해서 가로막지 않습니다. 인연을 만나면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나는 거 있으면 그 마음 나는 대로 살고. 그러나 그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되고 안 되고 내 뜻이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나는 다시 발심을 해서 마음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마음이 나고. 그러니까 고집하는 게 없으니까 삶이 흘러가죠.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게 없으니까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난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 삶이 잘못되고 있어 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아, 난 이렇게 가는 걸 원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가지니까 아, 내 길이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 나와라 하고 여기 그냥 완전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갔다 왔다 한다는 사람들 옛날에는 아니 그럼 저기 괜히 갔다 왔네 괜히 재수했네 그냥 바로 여기를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재수했는데도 이 대학 밖으로 못 갔네 하고 화를 막 썸을 날 텐데 그냥 마음 공부하는 썸 이따라 저쪽으로 갔다가 아 잘못했구나 이곳에서 뭔가 또 실수 통해서 뭔가 배웠구나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온전히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완하죠. 왜 이완할까요? 긴장 안 하니까. 이래야 돼 하는 게 있으면 긴장해요. 이렇게 되면 안돼 하는 게 있으면 긴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없어요. 이렇게 돼도 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도 되고 그렇게 안 돼도 돼요.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자꾸 나를 내세워서 내 삶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돼야 돼. 또 내가 성공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성공이고 저건 실패야. 이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만든 틀에 자기가 묶이니까 갇히니까 거기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정말 자유로워지고 이완하게 되면 그 만병은 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주체적으로 몸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에서도 병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연 따라 아플 때가 되면 아프고 쓸데없는 병은 굳이 뭐 겪지 않아도 되는 정도겠죠.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들면 약 먹으면 되고 약 없으면 조금 아프면 되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하루
한동안 아프면 되고, 그러다 죽으면 되고, 어차피 다시 올 건데. 생사가 두렵지 않게 돼요. 생사가. 이 몸이 나으면 죽는 게 두려운데, 아,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아,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면, 얘가 툭 던져가지고 깨뜨리는 것하고, 이 몸이 깨지는 것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다. 나는 사실에 눈뜬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승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칼이 나를 잘라도, 그냥 허공, 칼이 허공을 휘두른 것과 똑같다. 했던, 그 말이 이제 와닿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칼이 온다면. 그래서 이 미진함이 있다면 이런 공부를 듣고 이런 어떤 옛날 스님들의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 내가 아직 완전한 부처가 아니라 미진함구나 하는 걸 공부에 또 주제 삼아 발심의 원동력 삼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 마음 공부하는 이제 도량으로 제가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끊임없이 길을 걸으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늘 법문을 하셨어요. 밥 먹고 법문하고 밥 먹고 법문하고 이거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일요일 날 이제 일요 법회를 위주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이제 주중에는 3월부터 해서 목요일 저녁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반 불교대학을 하고 또 같은 과목으로 이제 금요일 낮에는 이제 일반 보살님들을 위해서 이제 금요 오후반 이래가지고 1시 반부터 또 목요일 저녁은 저녁 7시부터 이렇게 해서 같은 과정 초기 불교 과정을 이제 초기 불교 과정 및 이제 입문 과정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 수행의 이야기 또 진정한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는 다들 그래요. 저 반야신경 공부했는데요. 저 초기불교 공부했는데요. 저뭐 불교대학 나왔으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공부했다가 답이 안 나와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 반편을 빼보자.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반편들을 빼보자. 핵심만이 무엇인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선사 스님들이 초기에 아주 활발했던 그 초기 선해 시대에 말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오염된 내지는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방편을 일단 좀 빼보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빼보자.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 보자. 그랬더니 명백하게 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갇혀있던 그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갇혀있던 지점이 어딘지가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의 가르침, 초기 성불교의 가르침, 이 생생활활발발하게 살아있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게 치료약이 있구나. 우리 불자들이, 혹은 스님들이, 혹은 불교계가 그동안 불교를, 오랜 세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그게 본질을 망각된 채, 반편이 진짜로 오래된 이런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편이 오히려 진짜인 걸로 동감을 하고, 진짜는 사라져버린 시대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본질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불교대학 초기불교반,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하는 것은 이제 일요일 날이나 또는 매주 아니, 격주 화요일이나 이제 BTN 불교 TV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도 들을 수 있도록 강의가 가고 또 줌을 통해서도 이제 격주 화요일 날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진흥원 강의도 이번에 수신결 강의가 끝나면 서울에서지만 또 육주남경도 계속 강의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열리는 법회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들으실 수 있게. 이제 여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분류대학 과정도 이제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수강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만 좀 소주니까 좀 제가 뭐 하시는 이야기들도 좀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다만 이제 우리 부산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수급물류반 과정이 이제 낮반 반반 오프라인을 하지만 그것도 거주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소수만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온라인 강좌를 내가 이제 곧 목탁수를 홈페이지를 열 건데 거기에 온라인 강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접수하신 분들에게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근데 뭐 굳이 굳이 돈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안 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지간한 핵심적인 것들은 제가 뭐 억지로 숨기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다른 강의도 지금 넘칠 만큼 많아서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충분히 들으시면 되고 또 나는 추가적으로 석사님 책을 받으시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만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정산은 목요일, 금요일 날 그렇게 불교 강좌 두번 하고 일곱 회 하고 이렇게 세번날 항상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제 지금도 서울에 월요일, 화요일 날은 강의가 있지만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제 서울권에서 혹은 이제 나중에 또 수요일 날 하면은 이제 또 제가 아는 도량들에서 또 좀 해달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다닌다든지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좀 다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좀 이렇게 오페를 하고 그래서 아마 대형정사는 주로는 목금 일요일 이런 때 주로 제가 아마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그러나 이 법당은 언제든지 오셔서 그냥 평소에 낮에는 참배는 언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수강료도 내주시고 또뭐 보시함에도 해주시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모아서 이제 또 서울 법당을 이제 개원 우리 집에 원래 서울 법당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먼저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 법당을 또 개원할 수도 있고 또 인연이 된다면 우리 여기도 이게 좀 혹시 나중에 좋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간 우리 전법에 우리가 삼부정지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응원해서 하여간 우리 대원정사가 그냥 오직 우리 공부와 전법을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그분들의 발심에 도움을 줄수 있고 또 그분들의 괴로움을 좀 해결해 드리는 어떤 작은 씨앗이 될수 있도록 도리심의 씨앗을 말 그대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조금씩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첫 첫 발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대원정사 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실 소개를 했더니만 워낙 많은 분들이 정말 저는 생각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뭐랄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따뜻하고 감사한 또 이런 마음들을 저 또한 잘 받아서 도량이 성장하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법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